시간마다 자라. 아니, 손님 오셨어. 손님 오셨어. 오셨어? 어, 손님 오셨어. 들어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아, 조심하세요. 어,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나 세련되셨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짜 세련되셨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가 고민커트 맛집이라고 해서. 네. 자,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아, 예. 저는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김지연 씨.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고민커트를 해드릴까요?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오, 네. 네네네네. 아, 근데 왜? 산부인과 전문의가? 왜? 제가 산부인과 중에서도 좀 부인과 영역을 메인으로 하는 의사다 보니까 저도 너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스러운 얘기를 저도 조금 제 딴에는 가감 없이 하기도 해요. 그런데 좀 댓글 창을 보면 좀 아, 평타가 올 때가 좀 많아요. 왜? 사실 요즘에 네. 그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그 너튜브라든지 네, 이런 이제 콘텐츠를 보면 네. 그 꽈추형이 아,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분이 전문이시니까. 네. 그래서 아니 그분은 나오셔가지고 정말 뭐 기탄 없이 다 이렇게 아. 말씀하시는데 왜 네. 어떤 부분이 걸리세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좀 편안하게 말을 하고 싶기는 한데 성희롱이 있을 때도 있고요. 뭐 의사가 할 일 없이 저런 걸 하고 있다. 좀 너무 가벼워 보인다. 진짜 뭐 심지어 좀 욕 비슷하게 하기도 하고 뭐 돈 벌려고 환장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저의 전문성을 좀 깎아내리는 네, 그런 식의 내용들이 좀 있고요. 선생님 어떤 거 얘기할 때 그렇게 사람들이 네, 뭐 가장 흔한 게 피임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임은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제가 했던 내용 중에 피임 얘기 중에 네. 다양한 피임 방법이 있잖아요. 이러한 피임 방법을 하나하나 나열해서 설명을 했던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이슈화가 많이 되고 어떤 거? 그 지뢰사정. 지뢰사정 하잖아. 지뢰사정이 피임이 안 돼, 잘. 안 되나? 실패할 확률이 높아. 진짜로?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다 알고 계시니까. 아니에요? 아니야! 하나도 모르네! 나 머리 왜 자랐어? 하나도 아니네. 그러니까 지뢰사정이 당연히 안전한 방법은 아니에요. 당연해요. 그런데 피임 방법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저희 교과서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진료의 사정에 대한 퍼센트를 그냥 책에 나와 있는 퍼센트를 알려드렸었고 그대로 전달을 했었는데 너무 좋은데? 근데 좀 뭐 진료의 사정을 추천했다 제가 네 그렇게 좀 오해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이 긴 영상에서 아, 그러면서 전문성을 의심하는구나. 네, 요새는 막 이렇게 아니야. 맞아. 아닌데 네. 알지도 못하면서 네. 맞아 의사 뭐 이런 식으로. 네. 자기들이 어쭙지 않게 알고 있는 지식들을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인 거지. 그러네. 완전히 지금 어설프게 알면서 아는 척. 그래. 제일 안전한 피임법은 뭐예요? 그러면 콘돔 루프? 어떤 제일 안전한 피임법? 제일 안전한 거는 의학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정관 수술, 난관 수술. 네. 난관 수술도 있어요. 근데 네. 난관 수술은 어렵죠. 복강경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관 수술이 좀 더 쉽지 않아요? 네. 남자들이 그 묶어버리면 네. 자기 남자로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겠다는 남자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맞아. 그거 다음으로 말씀하셨던 그런 루프. 네, 자궁 내 삽입장치나 뭐 팔에 넣는 거. 그리고 먹는 피임약. 근데 그 먹는 피임약이나 루프나 사실 여자들한테 몸에 무리가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네,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머리. 아니, 댓글을 도대체 왜 그러니까 나는 주로 댓글을. 아니, 근데 이게. 아니야.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박원장을 생각하시는 게 다 일반적인 생각들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인 거예요. 그래, 근데 오늘 또 잘못된 상식을 많이 알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되게 10년 전부터 이어온 네. 성교육이거든요. 그럼 네네. 이거 피임 말고도 전문성 의심받아 속상했던 경험 있어요? 뭐 가임기 관련된 거. 사실 뭐 여자는 365일 가임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니지. 이거 안 들어 오셨어요? 365일 가행기가 아니라 생리 끝나고 그럼 나서 뭐 열흘 그거 배란이 12일인가 13일인가 그 배란 기간 동안만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정확한 가행... 정보를 알고 계시네요. 그거 맞는 네, 거죠. 그건 또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가임기를 계산하는 방법, 언제가 가임기이고 이때가 위험한 날이고 이런 거를 또 알려드렸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도 무슨 소리냐. 여자는 365일 가임기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난 그 얘기 뭐, 처음 들어보는데. 네, 심지어 뭐 나는 성교육을 하는 강사인데 의사가 저렇게 틀린 얘기를 한다. 막 그런 댓글들이 조금 쌓이게 되면 약간 이거를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부인과 관련된 질환들에 대한 내용을 다 채널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피임이나 임신 관련된 얘기도 있겠지만 뭐 질염이나 폐경, 난임 뭐 다양한 얘기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 폐경 호르몬 혹은 질염 이런 얘기들도 열심히 채널을 여러 개 만들어서 말을 하는데 간혹 내원한 환자분들 중에 제 채널을 다 봤어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제가 되게 막 포인트 찝고 강조한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많이 속상하죠. 나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아리따우고 좀 전문성이 있고 지금 또 바쁘시고 또 수술도 하셔야 되는데 굳이 너튜브를 그것 때문에 한다지만 그냥 병원에 또 올인하시는 건 어떤지라는 생각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상하네. 아니 왜냐면 이제 너무 이걸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차도 환자와 또 여러 직원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가감하게 버리고 오시는 환자한테만 더 잘하거나 이건 어떠신지를 생각 살짝 물어보고 싶네요. 그게 제 지금 고민인 거예요. 제가 여기를 온 게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제가 채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 질문들을 보면 약간 이거를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젊은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청소년이나 젊은 나이에 친구들한테 성교육이 정말 시급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하게 되고 조금 나이가 있는 20, 30대 분들도 아 이걸 몰라? 이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네, 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임신일까 봐 너무 무서워요. 그런 경우 있더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게 진짜. 모를 수 있나? 그러니까요. 이런 질문이 있어서 되게 당황스러웠었다. 뭐 그런 것도 있으실까? 제일 많은 질문인데 생리를 했어요. 근데 저 임신일까 봐 너무 무서워요. 임신을 하면 생리를 안 한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 진짜? 네. 그걸 모를 수가 있겠나? 그거를 모르는 그거를 모르는 청소년들이 그게 꽤 임신이, 많아요. 임신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생리혈이 내려와서 생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 성교육이 안 되는 경우가 제가 몇십 통을 받았어요. 이거랑 관련된 질문을. 네, 이 질문은 야, 근데 똑같은데 그거를 솔직히 엄마한테 말 못하지. 못하죠. 그 아이들이 이제 예를 들어 성적인 그런 지식은 친구들 중에 까진 애가 있어요. 걔를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맞아. 걔도 근데 정확한 정보가 아니야. 몰라. 근데 걔도 몰라. 그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야. 야, 체크해봐. 근데 혹시 몰라. 임신일 수도 있어. 생리인데고 그래도 몰라. 착상이 될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 기억나는 환자분도 있어요? 기억나는 환자분들. 사실 저는 좀 다양한 환자분들이 많기는 한데 임신이 돼가지고 분만을 하러 오는데 자기가 임신인 줄 몰라서 만삭이 될 때까지 어떻게 몰라? 아니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몇 살이신데 그분이 몇 살? 20대 중반인데 네. 결혼을 안 했고 네. 그냥 살이 찐다고만 생각한 거죠. 근데 왜 온 거야? 배가 아파서? 배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술 먹고 놀다가 술 먹고 놀다가? 대박.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오셨는데 약간 술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응급실에서는 생각을 못했는데 봤더니 임신이었던 거고 그래서 봤더니 이제 이미 진통이 시작이 되었고 9개월 그래서 이제 분만을 하고 거짓말이야 그거 아니 생리를 매달 안 하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 불규칙하게 생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냥 또 생리 안 하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나 봐요 이러한 경우들을 보면서 이게 좀 굉장히 우리나라가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막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만 하니까 뭔가 음지로 빠지고 잘못된 피임을 하고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애가 10살하고 9살이잖아요. 네. 9살인데 10살하고 9살, 이번에 11살, 10살이 됐는데 예를 들어 엄마, 엄마 이리 와봐요. 왜? 그랬더니 아까 전에 옷 갈아입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다 준우 꼬치를 쳤는데 엄마 나 임신했어 어떻게 그러더라고. 내가 근데 이거 너무 빵 터지신 거 아니에요? 네, 큰일 난 줄 알고 나한테 엄마 나 정말 살짝 겁나 귀엽다 귀여워. 그랬더니 이제 우리 준우는 누나 아니라니까 왜 그래? 나 이거를 장실장이 잘 안 가르쳤나 보네. 나 근데 저 또한 안 알려준 거야. 알려주지. 왜냐면 너무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했어. 11살이니까 어리다고 생각하고 안 알려주는 거야. 나도 아니에요. 2차 성징이 나타나야 근데 어떻게 나이잖아요. 알려드릴지 모르는 거야. 이게 만화가 있더라고요. 실제 그런 성교를 하는 네, 성교를 하는 행위가 보여지는 만화가 있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조금 그 20, 30대 분들도 이 해부학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받았던 질문 중에도 그럼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이 또 생각이 났군요. 예, 네, 그러니까 눈, 코, 입을 알잖아요. 우리가 뭐 팔다리 용어 알고 뭐 폐, 위, 심장은 알죠. 아는데 자궁이나 혹은 뭐 난소. 외음부, 예, 외음부에 있는 어떤 지칭하는 용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하. 심지어는 좀 외음부 통증인데 오셔서 저 자궁이 아파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배가 아프신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가 아닌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좀 어린 나이여도 그런 위치를 좀 맞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시청각 자료들이 있잖아. 선생님, 그럼 영상 이런 것도 다 올라가요? 네네. 되게 필요하겠다, 그지? 근데 이런 거 진짜 필요하긴 하네. 그 아이들을 위한 어떤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한 성교육 그런 거 좀 맨. 저는 기억나는 게 그 영국의 어떤 할머니가 성교육하는 프로그램 있어요. 머리 하얗고 정말 그냥 일형 할머니, 일형 엄마 같이 생긴 할머니인데 정말 디테일하고 재밌게 성교육을 해줘. 근데 그걸 아이들이 열심히 본대요. 아, 진짜? 그 전 나중에 그 꿈이 있거든요. 그렇게 나이 먹고 그러면 그런 성교육을 해주는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너무 좋다. 아, 나 진짜 그 할머니 진짜 채널 구독할 그래서 거야. 열심히 공부했더니 머리 역시 반대서 그래. 일주일 만에 이렇게 할머니 되기 전에 지금 하셔도 네, 좋은 거 아니죠? 아니 이거를 하고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놀랄까 왜 울까 봐. 예, 그 얘기는 못하고. 그래서 듣다 보니까 되게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 저는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투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투사요?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해서 싸움 거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한테 밀리지 말고 철저하게 싸워서 이겨서 제대로 정말 주시면 그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저는 확실한 목표를 갖고 시작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거에 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부캐가 의사 언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언니처럼 편하게 얘기를 해주고 좀 의사의 어떤 권위 같은 걸 좀 내려놓고 그러면 그걸 댁에서만 찍으세요? 아니요, 저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요. 아예 스튜디오에서? 네, 아, 제가 거의 가끔 우리가 학생은 교복을 입고 의사는 가운을 입고 다 입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것을 옷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에는 영상 찍으실 때는 전문 그 의사 가운 입고 하시는 것도 좋아요. 네. 그리고 생각이네요. 어쩔 때는 이제 병원에서. 병원 그 안에서 이렇게 뒤에 이렇게 있는 데서 하는 것도 저는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비뇨기과는 산부인과 선생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우리가 다 이렇게 오픈을 하듯이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것과 그냥 일반인한테 얘기하는 것과 되게 차이가 다르죠. 오늘 저희가 선생님 오셨기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한 거예요. 그렇죠. 용기 내서 맞아요. 맞네요. 아, 진짜 왜 너무 뜨끔거려요? 오늘 조금 그럴 때 좀 덥네. 그러니까. 아니 어떠셨어요? 저희 얘기 오늘 들어보니까 저는 사실 여기 출연 결정을 했던 게 세 분한테 너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그 진격의 언니들이라는 말도 저한테 너무 와닿았고 저도 좀 진격을 하고 있는 잘하고 있어야 돼요. 진격 의사, 진격 의사. 그럼요. 네. 그래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 힘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좋은 정보를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좀 오해가 없게끔 더 잘 얘기를 해야겠다.
네. 화이팅해요. 의사계 잔다르카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아, 분명히 오늘 이 방송 보고 네. 우리 지연 쌤에 대해서 그동안 조금 오해하셨던 분들도 네. 조금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롭게. 아, 감사합니다. 진짜 필요한 분이에요. 정말. 그리고 저기 3부니까 또 가서. 아, 그러니까 어떻게 좀 좋은 걸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도움이 되셨더니 어, 다행이네요. 네. 너무 너무 네. 감사합니다. 커트 확실하게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자주. 자주 오세요. 네, 네, 네. 자주 오세요.